반스가 무죄랍니다. 정경심 교수님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던 사법부가 미친 판결을 했네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사법부, 믿을 수가 없어요. 양희삼 목사.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 화면이,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 화면이 성추행 범죄의 증거, 김재련 변호사. 마기노비 게임 접속 기록이, 마기노비 게임 접속 기록이 표창장 위조 범죄의 증거, 정경심 재판부. 다른 말인지 같은 말인지, 평소 사람들과 어울려 말 타고 활쏘기를 즐긴 게, 평소 사람들과 어울려 말 타고 활쏘기를 즐긴 게 역심을 품은 증거라던 시절이 다시 온 듯. 전우용 역사학자. 증거가 없는 것은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거 인멸에 대한 증거 또한 없습니다. 판사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아파트를 받았다고 9년을 선고했을 때의 발언입니다. 항소를 했더니 12년형으로 더 높여버렸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퇴임 시 지지율이 83%일 정도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그 판사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촛불 시민들에게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전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겨야 합니다. 양희삼 목사.